오늘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 이후 강화된 거리두기를 감내하며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큰 고통을 겪으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께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나 긴장을 풀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위험 요소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거리두기 완화를 계기로 새로운 방역과 함께 경제와 미래에 관한 논의와 준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 대표적 조치로 당내 국난극복위원회와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를 통합하기로 조금 전에 의결했고 내일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통합운영위원회는 당대표가 위원장을 맡을 것입니다. 우리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산업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 공정경제 3법 처리 등 개혁 입법은 늦지 않게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와 병행해서 민생경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전국위원장들이 지난 주말 선출됐습니다. 신임 전국위원장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최고위원님 등을 단장으로 하는 여러 TF와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은 전국위원장들과 최대한 협력하며 업무 성과를 내시고 그런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께서는 박성민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으신 청년 TF에서 함께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정치는 이제까지 청년들의 아픔과 고민에 둔감했습니다. 우리 당이 청년의 현실과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청년과의 소통,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위원장께서도 당내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와 함께 성평등을 실현하고 성범죄 등 여성의 걱정과 짐을 덜어내는 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ICBM 등 증강된 무기는 북한이 대량 파괴 무기 개발 의지를 꺾지 않았음을 내보였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포함합니다. 다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육성으로 남북이 다시 두 손을 맞잡을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밝힌 것은 남북관계에 숨통을 틀 수도 있는 긍정적 발언으로 평가합니다. 마침 미국 하원에서는 민주당 소속 외교위원장 후보 전원이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에 서명했다는 소식도 들려와 주목됩니다. 해수부 공무원의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측이 요청한 남북 공동조사, 시신 수습 협조, 군 통신석 복구 및 재가동을 북측이 수용하길 바랍니다. 옵티머스 라임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대상이 누구든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나 의혹 부풀리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동교동계 원로들은 민주당 바깥에서 원로다운 방식으로 민주당을 도와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